안녕하세요. 집밥 옥선생이에요. 잘 지냈어요? 저는 잘 지냈어요.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순두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여러분 기대돼요? 전 기대돼요. 저 믿어요? 저는 저 믿어요. 아까 뚜루빈에서 방송 끝나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나랑 뚜루비랑 에드먼님이랑 뻘컵님 네 명이서 얘기 좀 하다 와가지고 와 뻘컵 와씨 그런 영플렉스 야 대단하더라 진짜 팔찌가 2억 목걸이가 2억 5천 그리고 이 반지도 다 1,000만 원짜리야 반지 엄청 끼고 있었잖아 나 끝나고 나서 물어봤거든 그냥 몸에 10억 정도 두르고 다니거든 너도 어디 가서 안 꿀리잖아? 아니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? 내가 뭘 보여줘 뭐 솔랑트 이런 거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것도 심지어 있잖아 그런 걸 사면 나중에 되팔 것도 생각을 하잖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박아가지고 팔찌에도 뻘컵이라고 써있어 영어로 목걸이 차는데 여기도 뻘컵이라고 써있고 다 주문 제작으로 해가지고 미쳤더라 진짜 그러니까 다 얘기하면 게르마늄 팔찌 이거 2억? 까르띠에 저스트 앵클로라고 그게 그냥 금으로 된 걸 사면 1,5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다 다이아를 다 박아 다이아를 다 박아서 이게 5,000만 원 그리고 까르띠에 반지 두 개가 하나당 2,000만 원인가 3,0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실반지처럼 있는 게 다이아로 실이에요 다이아로 실은 게 그게 이제 두 개 합쳐서 1,500만 원인가? 목걸이 2억 5천 롤렉스 시계 7천 오데마 피게 1억 얼마? 그리고 귀걸이도 다이아야 귀걸이도 2,000만 원인가?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액세서리를 다 더하면 10억 정도 해요 그 거짓말 같아 옆에서 보는데 그리고 그 X나 무거워 진짜 있잖아 나는 그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근데 이게 더 비싸잖아 시계나 2억짜리 팔찌가 더 비싸잖아 현찰이 더 와닿아 그러니까 이거는 7,000만 원이라 해도 7,000만 원 안 갔잖아 솔직히 아니 이게 G샥이랑 뭐가 다르지? 물론 그 가치가 있는 거겠지만 근데 이 현찰로 이걸 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막 1,000만 원씩 나오냐고 빨간님이 차고 있던 반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두 명 갖고 있는 거래요 팔에 자동차 한 대를 지니고 다니시네 야 온몸에 아파트 이고 다니는 거임 지금 10억이라니까 다 합하면 원래는 목걸이를 두 개 하고 다니다가 진짜 목이 아파서 하나를 뺐대 그래서 요즘 하나만 하고 다닌대 사실 제일 웃겼던 거는 맥데디 맥데디님 왜 이렇게 웃겨 나 진짜 뒤질 뻔했어 오늘 나 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웃겨가지고 그 개사기 캐릭터가 잡히니까 덤밀스님보다 웃겼냐고? 덤밀스님도 진짜 웃겼는데 결 자체가 달라 결 자체가 진짜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그 뻘컵이랑 문신 자랑하는데 막 저도 왼팔에 있습니다 왼팔 보여주고 막 뭐 있습니다 하는데 뻘컵이 여기도 있어요 문신이 여기 딱 보여주니까 맥데니님도 보여주겠다고 나도 있다고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여기에 촌디 이만한 야자스나무가 다리 있나요? 멋있다. 야자수 있어.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맥데디님 유튜브를 찾아봤거든? 존나 웃겨. 아니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2만 7천 정도 되는데 조만간에 그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떡상해. 집밥 맥선생. 말투가 십치특이야 그냥 그거 있잖아 사람 자체가 웃겨가지고 뭔가를 웃기게 말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는 진짜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웃기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개사기거든요 뭘 해도 웃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맥데디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쇼미에서 이미지랑 너무 달라 그니까 말이야 야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랩할 때랑 완전 달라 아니 랩도 나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이거밖에 몰라서요 그게 개웃겨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가서 할 게 없으니까 할 만한 무대가 없으니까 랩 하나만 외워서 다닌다고 다른 것도 보여달라니까 그럼 안 한대 래퍼가 그래도 되냐니까 저 유튜버라고 저 집밥 맥선생 안녕하세요 집밥 옥선생이에요 잘 지냈어요? 저는 잘 지냈어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순두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돼요? 전 기대돼요 저 믿어요? 저는 저 믿어요
아, 진짜 존나 웃겨. 아무튼 얘기하고 벌컴님이 나한테 형님 하는데 약간 되게 깍듯한 스타일이잖아. 사람 자체가 약간 군대 스타일?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대학교에서 군기 잡았다고 했던 상현이 아시죠? 상현이랑 진짜 하는 짓이랑 그 이게 진짜 존나 똑같아. 얼굴이랑 진짜 내가 상현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상현이도 몸 개좋거든요.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고 진짜 둘이 너무 똑같아 뻘컴님이랑 해가지고. 옆에서 에드먼님은 계속 이거 저 빌려주시면 안 돼요? 계속 나는 뚜루비를 처음 알게 된 게 에드먼님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. 그래가지고 에드먼님도 되게 반가웠지. 코뚱잉 진짜 코뚱잉인가? 아 초왔다. 아 감사합니다. 코뚱잉 내가 어제 호스팅한 사람 초왔다 하는 사람 있어. 민식박 친구. 아 코뚱잉님 감사해요. 나 몰래 많이 본다고 원딜 배우려고 보는데 미안해. 나도 어쩔 수 없는 죽 같은 시청자인가봐. 하는 거 보면 비슷해 보여. 씨발 그만돼. 자꾸 훈수들 것 같고 있잖아. 선 넘었나? 아 몰락스라고. 아 전멸 왜 안 썼냐고. 고뚱이님 아 저도 원딜 한번 가르쳐주세요. 그 식박이랑 한번 우리 집 놀러와요. 한번 놀러와. 근데 여기는 갈리오 리액션 못한다잉. 또 과외 받어?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에 몇 없는 금화 두 명 데려다가 과외 받기. 솔직히 롤 금화 정도 되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간 거랑 크게 안 다르지 않나? 아니 물론 뭐 풀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재능이 그쪽으로 발달돼 있을 뿐 맞지? 게임 머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공부는 못해도 게임은 X나 잘하는 애들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. 나 같은 사람들이. 아니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? 호두이님 저 제 아이디 검색해서 좀 진단 좀 해주세요. 아 저 사실 자랑하려고 얘기했고요. 요즘 연승 중이라. 아 요즘 솔직히 인정? 요즘 좀 물 올랐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? 아 요즘 진짜 미쳤어. 아 호두이님 대기 중입니다. 아 만원은 초왔대. 영등장.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갈리오 리액션 해달라 그랬어. 처음 보면 XXX나 웃겨. 아 어제 호스팅하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 방송 끌 때까지. 호스팅한 지 1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고 호킹 형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가지고. 아 고등님 미안한데 나 나보다 어린 건 알거든요. 죄송한데 형님이라고 안 하면 안 돼요? 아이씨 라고 할 뻔이지. 욕할 거면 10만원씩 하면서 해. 나이 갖고 뭐라 할 거면 라고 할 뻔. 아 고뚱님 아 진짜 약속 잡고 오시죠. 우리 또 원딜러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원딜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또 한번 토론도 좀 해보고. 참고로 민식박이 얘기했죠? 플랜은 무조건 보낸다는 마인드. 그리고 제가 사실 코뚱잉님이랑 친한 그게 있어가지고 코뚱잉도 미션 걸었어요. 요번 연도 안에 제가 다이아 못 찍으면 코뚱잉이 삭발하는 걸로 11월 달에 라고 했음. 코뚱잉 코깨였다 됐다. 그 내가 식박이한테도 좀 배우면서 느낀 거지만 이제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잖아 알아. 근데 그게 안 돼. 그니까 아 형 이거 아이템은 뭐 가야 돼요 형 뭐 이거 하셔야 돼요 얘기하면 알아 아는데 안 돼. 아씨 곧 30이라 손이 안 따라가는 거라고? 아니 근데 30살 넘어도 다이아인 사람들 있잖아.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. 누구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무조건. 그 사람들보다의 몇 배의 노력을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은 20대 때 첼 아니었을까? 여물어 이씨 라고 할 뻔. 20대에도 다이아 못 가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만났으니까 다이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? 5분까지 오시면 세 번째 과외가. 과외하는데 이러는 거면 수학학원 다니고 시험 7점 맞은 거랑 비슷한 건가? 수학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롤에든. 그러니까 제 재능을 아직 안 보여드렸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지금 연승 7연승 중이거든요. 제일 많이 한 게 몇 연승이냐고? 저번에 방송에서 한 거나 15연승인가 14연승까지 해보지 않았나? 12연승 이상 꽤 했어 맞아. 12연승 이상 한 적 많아. 누구 방송에서? 내 방송이지. 그러면은 뭐 씨 내가 뭐 어디 뭐 망치 부인님 방송 와서 할까 이씨. 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환골탈태라죠. 그냥 정답을 찾아버린 거지. 얘네들이랑만 의절하고 게임하면은 무조건 올라요. 박건영 윤여진 인생에 씨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새끼들 0승 3패 1승 2패
저는 이제 징크스 벤하고 항상 카이사를 하는 편. 아니면 징크스 벤하고 상대가 카이사가 나오면 케이틀린으로 맞받아치고. 굉장히 전략적이죠. 지금 형 입으로 직접 카이사가 사기라서 이기는 거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. 너가 해봐. 골드까지 올라올 수 있나? 이곳까지 올라오거라. 여기서 지금 저보다 티어 낮은 사람이 더 많아요. 죄송한데 저 상위 25%거든요. 네? 나 플레이인데. 아 오늘 합방 재밌었다.